실제로 그녀가 쓴 생활비는 일주일에 8만 원 남지. 한 달 동안 4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숙박비까지 포함해도 80만 원. 해외 생활 어느덧 4년째. 4년 전 그녀는 집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던 일 중독자였습니다.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긴 한데 굉장한 아마 워크홀릭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뭔가 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머리가 항상 잠을 자는데도 뭔가 잔 것 같지 않고 머릿속이 뭔가 항상 꽉 차 있는 듯한 느낌? 그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웹 디자이너인 그녀는 회사에서 팀장을 맡을 정도로 잘 나갔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모적인 경쟁이 싫어 독립을 했고요. 지금은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무슨 사진 찍은 거예요? 그 맥북으로 좀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작업을 하기까지 얘로 먼저 팀 동료에게 알려주는 거죠. 비행기로 10시간 떨어진 데서 해가지고 원격으로 작업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친구는 지금 이제 일이 끝났거든요. 일이 끝나고 이제 잠잘 시간이죠. 그 에버노트로 그 실시간 방송. 마음 맞는 동료들과 함께 원격 근무 형태로 일을 하는 그녀. 중요한 일은 그때그때 영상 회의로 처리합니다.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 있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 네네. 희정 씨처럼 여행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의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는 팀. 성공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노마드 씨는 각자의 공간에서 리모트 워킹으로 일을 하는 팀입니다. 아직 한국에선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에선 이런 사례가 꽤 많은데요. 이들에겐 발길 닿는 모든 곳이 집이자 일터. 아무 곳에서나 일을 해도 된다면 왜 굳이 비싼 도시에서 평생 집 대출금 갚으며 살아야 하는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